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첫 번, 저희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선배들이 들려주는 저희 입학 경험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TMBA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요. 예, 16학번이고 제 이름은 황전원. 제 이름은 박성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두 사람인데 일단 저희가 저희 이제 TMBA 과정에 가고 있어요. 테크노 MBA라는 이제 MBA 과정을 저희가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입학할 적에 저희가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저희가 그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 저희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예, 일단 저희는 MBA 과정은 일단 저희는 직장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직장 경험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학업으로 전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의 경우는 학부는 이제 외국에 있는 학교를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내에 와서 한 9년, 9, 아, 10년 정도, 9년 10개월 정도의 경험을 가졌는데, 이제 해외 영업하고 물류, 그리고 기획 관리, 이세 가지 전부 다 해온 경험이 있고요. 끝나고 와서 이제 그 분야는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이런 해당 경험을 쌓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고 대학까지 미국에서 그 졸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졸업을 하고 나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국내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 CJ 프레시웨어라는 회사에서 2년 동안 그 상품 소싱하고 상품 개발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잠시 지도 없나? 저희가 이런 개인적인 이런 직장 경험이 있었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걸 할지, 저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왔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 예,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직 제가 저희도 이거 준비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학교 동아리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바랍니다. 예, 입학 경험을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일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동기, 예, 어떻게 무엇을 발전하고 싶었나, 들어간 다음에 MBA에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예, 일단 초점을 했고요. 그리고 무브먼트, 예, 준비 기간, 예, 상황 돌아보고 입학 설명해 보고, 그리고 입학 설명회 때 일단 학교 설명 내용은 제가 일단은 보류를 해줬어요. 이건 이제 입학 설명 때 이미 저희가 학교에서 이미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고, 예, 저희는 일단 저희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했었나, 예, 이제 잠재적인 TMBA 입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너무 긴장감 갖지 않고, 예,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입학 동기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예,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직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MBA가 들었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배경이 있고, 직장을 하면서 지금 뭐 주변의 지지 여부도 있거니와,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기 위했나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계속 이제 한국에서 이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경험이 하면서 이제 더할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는, 어디가 더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4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직장 경험하기에 앞서서 이제 5년간은 중국에 있었거든요. 예, 중국에 있던 경험에서, 네,
그래. 가면서 그 MBA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계속 궁금해왔던 부분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혹시 성진 씨는 어떤 경험 있었는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의 그 인맥 같은 부분에서 중요성을 느끼고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카이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카이스트 MBA 하면 이제 국내에서 제일 그 뜬금없는 MBA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특히나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공계 베이스로 이제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이제 그런 계량적인 부분이나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회사에 가보니까 모든 그 레포트나 아니면 모든 그 경영사례 보고서, 분석 예. 보고서 같은 경우가 모든 게다 숫자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서 카이스트를 선택하게 됐고요. 예. 그 저희가 카이스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일단 한국에서 나중에 발전하고 싶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이 아니라 카이스트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정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TMBA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TMB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 원하는 분야에 집중이 할수 있고, 2년 과정이 굉장히 상당히 길지만 이제 그만큼 자기 형성의 시간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재충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저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1년짜리도 되게 인턴십업에 갈수 있고, 근데 저는 2년 과정이 좀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었습니까? 예, 언제 들어오고 싶었나? 그리고 MBA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나? 그 다음에 이제 MBA 와서 어떻게 발전을 할 건가? 이제 MBA 입학하면 이제 다람쥐 쳇바퀴 굴듯이 진짜 돌아가거든요. 예, 생각할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MBA 왜 무엇을 하고 싶었나? 이거는 이제 계속 지금도 갖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언제, 성진 씨는 언제쯤 이제 들어오고 싶었어요? 저는 2015년 제가 그 회사를 퇴사한 그 시점이 2015년 12월인데 한 9월쯤부터 이제 카이스트 MBA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는 이제 10월 초순에 이제 입학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그 자료를 보고 언젠가는 이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카이스트 MBA가 내 대학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학 설명회 때 우연치 않게 이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거기에서 설명회 때. 15학번 선배들의 그런 그 대학원 생활을 하는 그 이미지를 보고서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의 전통인 이제 연구와 학습과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이 다 이제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 학교에 꼭 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을 과감하게 했고 또 인터뷰를 보고 이게 최종 결과를 보고서 이제 퇴사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MBA에서 뭐 하고 싶었던 계획 같은 건 있었어요? 그런 건 딱히 아직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습으로서 학습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이제 그로부터 제가 없는 부분을 배우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있었고. 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마케팅 동아리와 이제 학생회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성진 씨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 MBA에 진학을 하고 싶은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시청을 못 했어요. 예, 일만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제기를 한게한 제가 4년 전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예,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근데 굉장히 저한테 논서백 같은 존재였거든, MBA라는 게. 예,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직장 경험을,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 쌓았죠. 예, 직장 경험으로 쌓았고, MBA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나 라고 하면은, 일단 제 배경은 뭐 아웃바운드 쪽이기 때문에 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예,
제가 원하는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 해외영업권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좀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되살리고 싶었던, 되살리기보다는 그 분야만 바꾸고 싶었던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들어와서 네, 감사합니다. 누나. 직장 그만두고 오기 그렇게 쉽지는, 글쎄, 쉽지는, 그때는 쉽지 않았어요. 큰 결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살얼음판이었거든요. 그때 느낌이. 지금은 이제 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잘안 들려요? 아, 잘안 들려요. 잘안 들려요. 좀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A 와서 하고 싶었던 계획은, 그러니까 학업적인 것도 있고 대외적인 활동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학업적인 거는 어떤 코스를 밟아야겠다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만나는 거는 일단 만나고 나서 봐야 되긴 하지만, 어떤 쪽으로 활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뭐 그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짜고 가진 않았어요. 우연치 않게 저번 학기에 과대가 돼가지고, 그게 좀 많이 기회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MBA의 어떤 수업을 듣고 싶었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국 때 마케팅을 배웠기 때문에, 상경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와가지고는 그 조직적인 부분, 그리고 그 회계적인 부분을 좀더 융합하고 싶었었어요. 더 배우고 싶었고, 어떤 가치를 만든 걸 뭐라 할 것인가는 지금도 찾아보고 있고, 일단 외화를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처음에 중국 갔던 사람이라, 어떤 가치를 더 몰아올 것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돌아봤던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하셨어? 준비 하고 오신 거예요? 하고. 언제든지. 그렇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게 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발전해 하나, 이제 저희는 이렇게 좀 상의를 해봤는데, 저희 네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일단 하고 그 카이스트에 들어오고 싶었던 그 주요 동기가, 뭐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발전해야 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뭘할 건다라는, 그게 좀더 구체적인 분야가 있을 건데, 그리고 하고 싶었던 분야, 지금 하고 있던 분야, 지금 해야 하는 분야,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나누면서 저는 일단 그걸 구체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으로 보면 뭐 직장 계획, 뭐지, 직업 계획표라든가 인생 계획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MBA에 오기 전에 내가 어떤 걸더 원했었나, 그걸 좀 한번 돌아 봤으면은, 뭐 지식적인 면과 그렇고, 뭐 사회적인 면도 그렇고, 좀 풍요롭게 수학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잠시 방송하신 두 분은 어느 분야에 이따 써서야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이제 유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자재 유통 그 업에 2년간 일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조업에서 해외 영업 경험과 물류, 이런 기반으로 갖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 입학 동기는 일단 목표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지, 좀더 수확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학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어필이 되지 않을까. 입학 준비는 일단 두 가지예요. 저희는 뭐 카이스트 입학 정보는 사실 뭐 검색엔 자료나 뭐 주변 인맥까지 있으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통계적인 자료와 이제 숫자, 그런 현황을 들을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입학 설명 때뭐또 추가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선배 선배 그 간담회도 있었지만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동기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적극적인 질문과 꼭 여기 이 대학원에 이제 MBA를 들어와야겠다는 그런 그 동기들에게 포부 같은 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입학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저녁 시간에 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동기부여가 있고 또 이제
오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열정에 저도 한번 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박 3일 오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저번에는 저희가 아니라 다른 다섯 명의 친구들이 했어요. 예. 다른 다섯 명또 저희와 또 배경이 다르던 친구들. 예. 그 친구들 뭐 자퇴도 있고 휴학도 있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엔지니어 출신도 있고 예, 여러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 저희 카이스트 구성원이 좀더어좀더 객관적으로 이미 입학 선을 다녀오신 분이라면은 저희 방송이 좀더 많이 와닿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두 명이 나왔고요. 예. 지인들의 영향이 크고요. 지인들의 영향이라면 글쎄요. 예. 일단 주변의 지지가 제일 큽니다. 예. 주변 지지의 영향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부모님이 일단 반대를 했어요. 예. 자, 스펙 준비. 스펙 준비는 기존 직장 능력하고 경험이 있을 텐데 이제 직장 능력은 뭐 저희가 기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제가 어떤 걸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지금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자격증은 뭐 부족했던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점수가 부족했어가지고 영어 점수를 좀더 보강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입학 시 필요한 분야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 성민 씨는 뭐 준비한 건뭐 따로 없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어권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필수 사항은 아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 준비에 많은 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진짜로 이게 대학원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인지 그 원인부터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거기에서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이제 저희 그 그러니까 대학원에 꼭 오고 싶은 그 이유를 토대로 이제 잘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구만. 그러셨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중국 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여기는 꼭 영어 자격증 꼭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중국 MBA도 달라고 해요. 예. 근데 저도 준비를 했고, 예. 개인적으로 중국어도 좀 봤으면은, 예. 하는 바람이 있었죠. 예. 잠깐. 질문이 하나 왔어요. 예, 가족분들이 왜 반대를 하셨나요? 누나네님. 예, 반대. 글쎄, 그냥 농담삼아 반대했다고 한 거고요. 예, 두손 모아 아주 굉장히 찬성을 했습니다. 예. 합격하고 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대학원 준비에 영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예, 영어 조금, 어느 정도는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 베이스인 이제 자기 직장에서의 조직 경험 능력, 뭐 이런 부분, 예,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 뭐 혹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그런 부분, 예. 이제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영어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또 에세이를 잘 쓰라고 하던데 두 분은 뭐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에세이 뭐에 중점을 두고 쓰셨습니까? 그때 당시 생각이 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정확히는 이제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 마지막 질문이 세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 마지막 질문이 제일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는 유일한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의 자신의 그 리더십 경험을 한번 써봐라, 서술해봐라 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이게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그 발휘할 그 기회는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이제 제가 학부 때좀 이제 동아리 활동, 특히 봉사활동 관련해가지고 좀 액티비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뭐 나누고 그런 경험이 그 리더십으로 이게 견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게 학습 부분보다는 그 학습 부분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그 리더십 같은 것도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그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리더십 같은 것도 충분히 기를 수 네.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셨구나. 예, 에세이를 잘 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 직장에 있을 때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뭔가는 하셨을 거고, 예,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 뭔가 하셨을 건데, 그걸 일을 어떻게 이제 무엇을 중점을 두고 하거나 질문의 파악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웬만하면 숫자 정 저는 숫자를 많이 좀 집착을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예, 면접에 어떤 거 물어봤냐, 예, 그거 저 이제 좀 기억이 좀 많이 좀 어두운데, 예, 면접 때는 교수님이 영어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 영어로 물어보셨죠,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국 경제는 어떤 뭐 영향을 받고, 예, 어떻게 움직여갔다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저는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다음 질문. 자, 스펙 준비는, 뭐, 이거는 준비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진짜 좀, 뭐지, 매주마다, 뭐, 좀, 준비 진도를 하나하나 적고, 예, 스케줄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DJ9님, 예, 결국 조도로 맞두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통계를 보니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 예, 취업 지원센터가 잘 갖춰져 있는지요? 예, 취업 지원센터가 잘 갖춰져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우수하신 분들이 살겠지만, 예, 취업률은 제가 그건 입학 설명회 때 일단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 부분이었고, 예, 그래서 취업 지원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예,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예, 그래서 영어가 많이 쓰이나요? 예, 영어가 저 너무 많이 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한 학기에 대부분 한 다섯 여섯 과목을 듣는데 한 절반은 영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읽을 거리도 많고 또 토론 같은 것도 이제 영어로 이제 베이스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학습에 충실함의 함과 동시에 영어도 이제 실력도 많이 향상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요소들을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아, 정말 원하신다면, 페이스라고 예, 영어는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을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학생 친구들도, 예, 상당히 뭐라고 할까, 상당히 좋은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친구들 통해서도, 예, 실전으로도 많이 할수 있고, 예, 뭐 튜브로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예, 잘그 원하시는 분야로, 예, 타겟팅해서, 예, 계속 파고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저희 입학 준비하면서 계속 진도 나갈게요. 예, 준비하면서 느낀 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감이 컸고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예, 그만큼 그리고 또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 전형도 저는 동시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성진 씨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나? 예.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 입학 준비를 이제 동시에 이게 해왔기 때문에 시간 관리나 이제 시간을 쪼개서 이게 학교에 그 입학 설명회도 참여를 하고 또 면접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 맞는 시간에 이게 골라서 면접 시간은 이제 학교 측에서 이게 정해져요. 이제 서류 통과가 오면은 메일로 이제 몇시몇시몇시 언제까지 여기서 대기하라는 메일이 오는데 서류 저 같은 정해. 경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제 오전에만 출근을 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뭐, 네, 그쵸.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예, 제구님,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왔는데,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입학 준비하셨는지요? 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 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같이 준비한다고 해서 갈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정말 얻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또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TMB 17학번 분들도 앞으로 이제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들어와서 좀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셨던 만큼 생각하신 만큼 그만큼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한 시간이. 예. 준비 총 얼마 기간 하셨습니까? 예. 학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 학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 예, 학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글쎄요. 일단 굉장히 학업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사람과의 그 네트워킹 이런 거 만드는 게이두 가지에서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예, 아닌가?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밸런스. 예. 두 가지가 있고요. 풀타임이지만 풀타임이라고 정말 예, 쉽게 말해서 그냥 되게 편하게 가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 텐스하게 가고 있고 예. 그만큼 또 자기가 원하는 그뭐 사회활동도 많잖아요. 종사는 사회활동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가면서 예. 그리고 주변 뭐 가족이라든가 예. 가정사도 좀 챙기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텐스하게 갑니다. 예. 뭐 그리고 학업에서 그 다들 저희 학교 친구 저희 이제 동기들은 특징이 다들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더라고요. 예. 돌아가서 집에 통학하는 친구들은 집에서도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예. 또 그만큼 또 네트워킹 부분에서는 많이 소홀해 볼수 있는 친구들은 또 그만큼 점심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예, 네트워킹 하려고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예, 준비 총 얼마 동안 하셨어요? 예, 준비 총 얼마 동안 했냐? 애매합니다. 예, 애매합니다. 예, 저는 9개월간 했다고 하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쌓은 거 준비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음속에 준비는 한세달 정도 했고, 예, 아세요. 이제 그쵸. 예. 실천은 이제 한두달 정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비슷하게 예, 그 액션을 하면서 근데 그 전에 쌓아온 내공들이 얼만큼 있는가, 혹은 쌓아온 그 자산이 얼만큼 있는가 이런 부분, 예, 그건 또 별도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준비하면서 느낀 점, 예, 이렇게 아까 이제 나눴고요. 그리고 저희 입학하는 절차가 이래요. 서류 전형이고 그다음 면접 전형. 합격 여부가 나오죠. 예.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교육하고 안내가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 학기 생활 시작합니다. 학기 생활 시작하면 정말 바쁘게 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부터 이제 평소 관심 있는 분야, 원하는 분야를 먼저 알아놓는 부분이 예. 원활한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예.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하고 면접 전형 같이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예, 같이 준비를 했었고, 근데 면접은 제가 지금도 말이 빠르지만 좀 말이 빠르는 부분은 조절하는 습관은 예,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합격 여부. 합격하고 나서는 아, 정말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부러워해주고 예, 좋아했던 기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예, 준비. 질문. 준비라는 게딱뭘 말하는 거죠? 아, 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예, 아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펙 준비라는 부분이잖아요. 예, 스펙 준비만 보면은 뭐 2, 3개월 정도 한것 같다. 예, 근데 기존 직장과 능력과 경험을 본다면 저희 직장 경험이 모두 다 녹아들어 내려갈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한 이 스펙도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하지만은 가장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게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동기부여를 좀잘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에세이에 녹이고 인터뷰에 잘그 교수님들한테 설득을 할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입학 설명회 때도 이제 말씀은 했겠지만 이제 학과장님이 말씀하시기도 MBA 들어와서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가 그걸 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말고 예,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예, 진솔한 경험을 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MBA는 들어가기 쉬운 걸로 아는데 예. 쉬운 걸로 아시면 한번 해보시는 모르겠어요.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MBA는 일단 그뭐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일단 뭐 쉽다고 하면 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한편으로는. 예. 예, 일단 저희 방금 이제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합격 여부, 그리고 사전 교육 안내와 학기 생활, 이 과정을 제가 나눠서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활한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고자, 혹은 이제 서류, 이제 곧 서류 전형이니까 자기소개서 쓰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때 이제 좀 어필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지? 옥수수 털어?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거 아나요? 숲속에? 아, 경희대 근처에 있는 거 맞아요. 예, 예, 숲속. 맞습니다. 예,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예. 예. 비용비담이 매우 큰데 장학금 제도는 잘 되어 있나? 예, 나름 그러니까 잘 되어 있긴 편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비용 부담에 전부 다 커버는 못 해요. 예, 전부 다 커버도 못 하고 약간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학 준비, 예, 입학 준비는 저희 담당자가 김원식 선생님이세요. 예, 김원식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예, 저희 입학 관련된 상담 그리고 이런 문의, 예, 채널이나 여러 가지 문의, 예, 김원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전화가 저기 앞에 02에요, 02. 02958에 3642.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김원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잘 소상히 어느 정도 잘 알려 주시더라고요. 저도 한몇번 전화를 드려보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예. 선배들을 제가 연락할 그 루트가 없으니까, 저는 김원희 선생님 찾았던 것 같아요. 예, DJ쿠님, 예, 회사를 5년간 다녀서, 예, 사회 지식이 멀어졌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의 비중이 높은가? 비중. 글쎄요, 비중. 면접에서 잘, 그게 비중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걸 높게, 심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기본 인성과 직장 경험과 MBA 진학 사유에 대해서는 대답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엔지니어 출신 친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예. 아, 안녕하세요. 고대. 예, 고대시구나. 고대. 고대랑은, 예, 그렇죠. 걸어서도 갈수 있는데 버스로 두 정거장 걸립니다. 예. 경희대는 그냥 걸어서 가면 되고요. 예. 국내 MBA가 경쟁력이 있나?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어렵다고 하시길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국내 MBA가 경쟁력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예. 하기 나름이고, 예. 일단 한국에서는 one of the top이니까, top tier니까, one of the top tier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그건 이제 경쟁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2011년인가요? 세계 그 랭킹 99위 그 파이낸셜 타임에 기록된 거를 보고 아 그래도 이제 카이스트는 이제 그 해외 MBA와 그 차별점을 두자면 이제 네. 기술과 경영을 두 마리 토끼를 다둘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그 학교이기 때문에 MBA 와가지고 이제 경영 그 기본적인 그 소양뿐만 아니라 또 퀀트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계량 경영 같은 그런 네. 기술적인 그런 퀀트 측면에서도 많이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경영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그 MBA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제 저의 입장으로 봤으면은, 예,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렵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퀀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엔지니어 친구들은 이제 퀀트 쪽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접근을 하시다가, 재무 마케팅이나, 예, 그 한쪽만 하고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예, 요새 이제 저희 TMB 떠나서 카이스트 경영대학 부분은, 예,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 굉장히 심도 있게 이제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가, 예, 혹은 그 이후에 이제 보여지는 knowledge나 wisdom을, 예, 나름대로 digging 할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다고 있어요. 예, 기숙사 2인 1실 있고요. 1인 1실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예,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몇분 계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저 옥수수 선생님, 그게 전공자가 아니고 석사이겠네. 커버가 가능한가?
속삭이겠네. 커버가 가능한가? 이건 이제 얼마큼 디깅을 하냐에 따라서 네, 다른 것 같긴 한데 자신이 얼마나 이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게 성과는 네. 좀 달라진다고 네. 생각하는데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기회들은 학교 내에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와, 질문이 많네요 갑자기.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기간 내에 커버가 가능한가 마음먹게 달려있는 마음 것 같아요. 예, 예. 자신이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그쵸. 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정말 딱 들어오면은 여러 분야가 여러 분야의 소식들이 다 예. 이렇게 들려오는데 자기가 그걸 어떤 걸 이제 주고 받는 건지 예. 예, 그걸 그런 이제 갈등 상황을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오시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먼저 생각하고 오시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상으로 되는 사실 되게 막 저도 보면서 아 이것도 되게 좋아 보여 저것도 되게 좋아 보여 그런 게 있었어요. 둘 다 어떻게 안 될까? 어떻게. 네, 솔직히 그러면 커버가 절대 안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네. 되게 중요하죠. 트레이드 그렇죠? 오프죠. 예. 네. 그리고 서류전형에서 몇 배수로 탈락하는지 이거는 저희도 몰라요. 네, 저희도 모릅니다. 입학설명서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걔 면접 소요시간 뭐 10분? 30분? 뭐 다 사람마다 달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개 면접 소요 시간 그 정도 됩니다. 예, MBA 학생분들이 이공계분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나요? 이공계분들, 예, 그럼요. 예, 충분하죠. 스타트업도 네트워킹 가능합니다. 예, 예 저희 여기 저희 MBA 저희는 TMBA고 FMBA도 있고 샌바 그 뭐 인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트워크 활동은 충분히 있고 또 전체 뭐 MBA 뭐 포럼도 있다고 들었고 예. 예. 또한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학부 백그라운드가 이공계였던 그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과 그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닐까? 기술자가 경영을 배우는 건 가능하지만 경영하던 친구들이 데스타에 있어서 인더스 공격이 어려운 것 같군요. 그렇죠. 예, 논문도 써야 하는데 그리고 서울에 있어서 프로젝트는 좀 어렵지 않나요? 예, 이거는 기술자가 경영을 배운다. 근데 사실 그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기술자가 경영을 배우는 건 가능하다. 예, 어떻게 되면 좋은 경영자가 되는 거지? 단순히 프로핏만 뽑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람이 남는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 네, 그 밸류에이션은 사실 좀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경영을 하는 친구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인뎁스하게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전공이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퀀트하고는 아무런 그 상관이 없는 백그라운드인데 이번 네. 저번 학기부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동아리 그룹 에도 이제 활발히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R이라든지 그런 네. 요즘에 이제 퀀트 부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R 프로그램 같은 거를 모여서 그거를 네. 일주일 동안 이게 로테이션 하면서 스터디 네. 세션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같이 이게 퀀트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과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아, 예. 일단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리고 논문도 써야 되고 서울에 있어서 프로젝트는 좀 어렵지 않냐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뭐 논문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프로젝트는 좀 어렵다면 어렵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할 수 있어서 좀 쉽게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 질문은 지원 시점에서 이미 퇴사한 상황, 공백기 조금 길게 하고 입학한 동기들도 있는가? 이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퇴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공백기를 조금 길다. 어느 정도 긴지 모르겠어요. 예. 3개월 이상인가? 뭐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일단 공백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렇고 예 그리고 다른 친구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뭐?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공백기가 조금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한 제 개인적인 그 관점에서는 이제 공백기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회사 입사하는 입장에서도 공백기가 있으면 안 좋다. 학교에 들어오는 입장에서 공백기가 있으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백기는 이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인생에 살면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백기라는 게 있다고 해서 입사나 이제 입학에 연해서 결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게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쵸. 공백기가 모든 기간에서. 예,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기술대학은 뭐다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성과는 거기가 좋잖아요. 예, 저는 문화기술대학은 잘 몰라요, 사실. 예, 그래서 뭐 메리트가 뭐 크게 메리트가 없어도 생각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또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R을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R을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인센트를 얻는 건데, 단순히 이용해서 그친다. 솔직히 그 대중적으로 이제 심화된 그룹이 있어요. 예,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내에서도, 예, 단순히 이용한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파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그 조금 더 인뎁스하게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덩어리 커리큘럼 인뎁스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1학기 때는 이제 R 그 전반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을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면은, 2학기 때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어떠한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드라이브 할수 있는지 그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툴을 쓰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제 인사이트를 저희가 구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학 전공, 이건 말씀드렸던 거고, 아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글쎄, 뭐, 일단 원하시는 분야가 있을 거니까, 저희는 이제 경영 전공, 저희는 경영이면서, 저는 이제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고, 예, 그랬던 부분이 좀큰 차이가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문화기술 뭐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문화기술대학원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설계부터 해석까지 전부 커버가 가능한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다가 못하면 어떡하고. 예. 근데 지금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커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예. 그런 부분. 예, MBA와 경영석사 과정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일단은 저도 이제 입학하기 전에 이제 MBA와 석사가 뭐가 다른가 봤는데, 석사는 아카데믹 쪽도 이제 갈수 있는 분야고, MBA는 거의 직장 아니면 창업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메인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서사연님, 예, 수업에선 주로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하나요? 케이스 스터디도 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2학기 다니는 중이라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도 좀 합니다. 예. 수업에서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쵸. 민 마케팅 동아리나 그 BSC 전략경영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그 그룹 기업명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그 경영 컴페티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업에서 배운 그 이론들을 적용을 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업에서 배운 만큼 이런 동아리, 마케팅 동아리의 그 기업연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이게 배웠습니다. 이걸 이론을 실질적으로 요거 쓸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미니라든지 마케팅 동아리든지 BSC 전략 그 경영 동아리. 마케팅 인셋 내비게이터 앞글자만 따가지고 미니라는군요.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큰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 예, 그래서 뭐 전문가 한 분야의 지식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구축을 할수 있던 거, 예, 그 부분이 좀큰것 같기도 하고요. 예, 카이스트 열정이라는 책을 보면, 좋은 책을 보셨네요. 예, 정말 2년간 쉴새 없이 보내던데, 가정이나 연애 등 학업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매니지 하십니까? 밸런스, 워킹 밸런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약간의. 예. 카이스트 열정의 차는 근데 일단은 10년도 더된 책이죠. 예. 2년 없이 쉴새 없이 보냅니다. 예. 근데 가정의 지지가 없으면은 진짜 맞아요. 오실 수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연애는 예, 연애는 뭐 나중에 되겠죠. 이쪽은 잘하고 있습니다. 연애 한번 말해주세요. 어떻게 매니저 어떻게 해요? 뭐 스케줄 관리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학원을 제가 그 평상시에 제가 부족한 점이 그 타임 매니지먼트가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제 뭐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면서 이게 뭐 그거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시간을 쪼개서 잘 쪼개서 다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임 매니지먼트의 그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거를 실천하면서 연애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벽까지 조우명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게 다반사인 것 같은데, 뭐 다반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매니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10년도 더된 책이라서 예, 약간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좀 변형이 됐어요 또. 예. 그래서 석사 기간 좀 연애 사실 힘들긴 하죠. 예. 카이스트 주변에는 공원밖에 없어요. 예, 저희 여기는 또 사실상 상당히 외진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사실 좀뭐 연애라기보다는 그냥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예, 그냥 저희 시켜서 먹고 그러기도 해요. 예.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두분다 학부는 어디서 나오셨나요? 예, 학부 뭐 인류학,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인류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학교까지 그래서 밝힙니까? 학교까지 밝히십니까? 저는 대만의 NCCU라는 데에서 예, 나왔습니다. 상경계 예, 경영학과로 나왔어요. 예. 진짜 인풋하고 아웃풋. 예, 돌돌돌. 예.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예. 너무 좀 편협이 좀 심할 것 같아서 제가 네. 예. 근데 뭐 괜히 뭐 보시면 크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가 예, 자기가 발전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 예, 그만큼 또 집중을 하셔서 예, 그 정보를 받으시고 예,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다면은 저희 입학하기 전에서도 이제 서류 준비할 때 혹은 들어오고 나서도 헤매지 않고 큰 수확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김원희 선생님, 저희 이제 추가로 여쭤보실 부분이 있다면, 예, 김원희 선생님한테 여러분 문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국내파도 있습니다. 국내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국내파 굉장히 많고요. 예, 저희는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입니다. 일부.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예. 마시고, 예. 해외파, 예. 그래서 김원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김원희 선생님 좀 소상히 또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뭐 추가적으로 예, 저희 TMBA에 대해서 예,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예, 김호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러면 방 여기까지 할까요? 예. 잠깐. 뭐? 입학하기 전 직장 경력? 예, 저희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한번 나눴긴 했는데 예, 직장 경력. 저는 2년 동안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조업계. 그러니까 놀이방 매트나 캐스팅 가공하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완제품을 가공하는 거 매트하고 인조 가죽을 만드는 건데 예, 거기 회사에서 한 9년 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예. 중소기업이었고 히든 챔피언이었죠. 예, 하나. 예. 자, 이거 보고 예, 전략학교에 예, 저희 이거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거는 저희 학교 동아리인데요. 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예, 전략 컨설팅은 BSC 민. 예, 이렇게 두 개. 참고로 제가 그 마케팅 동아리 현재 요번 학기 그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케팅 동아리를 이렇게 홍보를 하자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 이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에 이게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이제 총정리하고 그거를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모전이나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질적인 상황에 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 멤버들한테 가장 그 최대한 이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예,
뭐 마케팅이나 네, 뭐 관심 있으신. 전략 M&A 뭐 컨설팅 예. 여쭤보실 거 있으면 여기 이메일 일단 넣었고요. 예. 이분한테 여쭤봐 주세요. 아 이메일 안 넣네. 일단은 예. 그런 이런 학교 동아리가 저희는 진짜 실무적으로도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리 활동 활발히 합니다. 예, 나름 활발히 활동을 하고요. 예, 기업 연계 프로젝트도 잘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공모전 이런 것도 성과 있게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인풋과 아웃풋은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 일단 내가 잘 돼야지 아웃풋이 좋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주변이 좋아도, 그래서 저희는 언제까 이제 저희도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오기 때문에 예, 그런 사이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예, 들어오셔도 헤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TMB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이제 건승을 하시길 바라며 예, 언제까지 이제 또 이제 서류 정을 준비를 하시면서 예,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혹은 뭐 어려운 부분 뭐 이런 뭔가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저희 학과 선생님께 김원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예, 근데 나 이거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이런 전화가 설마 있겠습니까마는 예, 너무 어렵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